자, 여러분 또 살펴보도록 하죠. 이 시간에는 건축법상 519페이지 보겠는데요. 특별건축. 구역, 이게 나와 있죠. 이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어졌다. 이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을 건축한다. 그러면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특별히 법에서 대우를 해주겠다. 특별히 대우를 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기술자들 규제를 최소화한 가운데 건축하도록 해서 건축 기술도 충분히 발휘하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독창적인 건축물 건축을 하도록 해 나가고자 지정을 해 놓고 있는 것이 특별건축구로서, 이 특별건축이 지정되면 이 안에 들어가서 건축할 때는 여러 가지 규정을 적용받게 되지만 일부 규정을 적용 배제해줍니다. 일부 규정을 적용을 배제해줘요. 일부 규정 적용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적용을 배제해주고요. 또 완화 적용을 해주고요. 또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다 묶어가지고 통합 적용을 해 주고자, 통합 적용해 주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특별 건축을 합니다. 자, 이런 특별 건축구역은 바로 이 새롭게 어느 지역을 개발하게 된다. 그래서 엄청난 건축물이 건축될 그런 장소다. 그럴 때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건축물을 보면은 사각형, 성난과 같이 사각형이 딱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 특별 건축이 지정되면 모양새가 여러 가지로 나오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그 지역에 독창적인 건축물 건축을 좀 유도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특별 건축을 지정해 나가게 되는데요. 이 특별 건축격은 바로 누가 지정하느냐라는 지정권자하고요. 그리고 누구는 지정을 요청할 수 있냐? 지정 요청을 할수 있냐를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지정 신청은 누가 할수 있느냐? 또 누구는 지정을 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좀잘 비교해서 알아주셔야 되겠고, 그러면 지정권자가 정할 때 지정을 어디다 하느냐? 지정 가능 장소. 그리고 어디는 지정을 또할수 없는가? 지정 가능 불가지요. 그리고 지정했을 때 효과.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정권자는 교재 봅시다. 이제 국토교통장 시도상입니다. 519페이지 의의는 꼭 읽어두셔요. 의의. 특별건축이란 가다가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통합 적용을 할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 받으시고, 2번에 1번 보면 특별 건축을 지정할 때줄 거예요. 국토교통부장하고 시도사만 지정할 수 있구나, 이렇게. 국토교통부장 또는 시도사는 밑에 줄로 내려가서 특별 건축을 지정할 수 있다, 그만 딱 잘라요. 이때 국토교통부장은 주로 어떨 때 지정하느냐? 국토교통부장은 박스 안에 들어가서 기여, 국가가 국제 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지역이 있다. 예컨대 동계 올림픽 평창에서 했었잖아요. 그런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 행사 등을 개최하려는 그런 도시가 있다. 또저 부산 해운대 있다도 했잖아요. 국제 행사를 했죠. 세계 대통령도 모셔다가. 그런 국제 행사를 국가에서 개최하게 되는 도시라든가 사업구에다가 바로 특별 건축에다 정해가지고 독창적인 건축물 건축을 유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바로 니은에 보면 행정중심 복합도시 사업구요, 혁신도시 사업구 이런 게 있죠. 이렇게 보면 새롭게 막 개발을 하게 되고 엄청난 건축물 건설할 지역에다가 이 특별 건축을 정할 수 있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지정 가능적 그런 것이 있죠. 자, 한장 넘어가서 보면은 520페이지
시도사가 또 특별 건축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국제 행사 등을 개최하는 그런 도시, 지역의 사업구역이 있다. 예컨대 인천 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바로 이 아시안 그 게임을 개최했죠. 그런 지자체에서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그런 도시 사업구역이 있다. 그런 데 있다도 시도사가 바로 이 특별 건축을 지정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통과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동그라 1번. 다음에 해당하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특별 건축을 지정할 수 없다. 그것도 줄 거예요. 특별 건축을 지정할 수 없다. 어디냐? 기업, 개발 제한기업, 니은, 자연공원, 디귿, 접도구역, 리을, 보호전산지 그것도 줄 것이고. 그래, 이 특별 건축을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 여기다라고 했잖아요. 그거 보면 주로 개발을 하게 되는 장소에 따라 정합니다. 근데 지정 가능 불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는 다른 법에 따라 야 여기는 대도령 건축물 건축 못한다라고 막아놓은 땅이죠. 그린벨트인 개발 제한기업 그리고 도로 옆에 개발 못하게 막고는 접도구역 산중 보존하게 되는 보존산지 그다음에 자연공원 이런 데 따는 지정 못한다. 근데 여기 따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틀립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보겠는데요. 520페이지 가운데 동그라미 2번 보면 국토교통부장 또는 시도사는 특별건축교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이다.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도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지정을 하게 될 때에는 미리 그쪽 책임자인 국방부장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로 3번 자 지정권자는 이랬습니다. 국토교통부장 시도사였었는데 그러면 누구는 이네들한테 좀 지정 좀 해주라 라고 신청할 수 있냐? 국토교통부장을 뺀 나머지 장관들 17명이신데 그분들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제안합니다. 뭐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이런 분들이 좀 특별건축용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서를 낼 수 있어요. 또 꼬마들인 시장군수 구청장도 신청을 할 수 있죠. 자 가로 3번 중앙행정기관의 장 사업구를 관한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은 특별 건축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사는 국토교통부장한테 시장수 구청장은 바로 윗사람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한테 특별 건축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국토교통부장 시도사는 이렇게 신청기관들이 신청해줘라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걸 반해서 지정을 해줄 수도 있지만 이네들은 지정권자로서 필요하면 그냥 신청 안 받고도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장은 시도사는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특별건축을 지정할 수도 있다. 가로 3번 누구는 지정을 제한할 수 있냐 이게 작년에 도입됐는데요. 자, 이 지정 신청 기간 조금 전에 했죠. 중앙행정기관장 뭐 시도사 시장 구청장 얘네 다 행정층입니다. 행정층이 아니자는 지정을 제한할 수 있어요. 자, 그래 지정신청기관 애호자는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사에게 특별건축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정도. 이때 제한할 때는 동그라미 3으로 가서 자 이렇게 제한할 때 여기다 좀 특별건축을 지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 땅 지도한테 가서 동의받아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지정제한 시 확보해야 하는 동의 옥권 해가지고요. 특별건축역을 지정하려는 자는 시도세에 제안을 하기 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서명동의를 받아라. 어떻게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 저 밑에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에 동의받고 국유지 공유지 재산 관청한테 가서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때 이제 동의를 받아서 제안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제안서를 받았던 시도사는 그 서류를 받은 날부터 45일 내 특별건축의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특별건축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결정을 했다면 시도사는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14일 내 특별건축의 지정을 제안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여기까지 받으시고 넘어가도 됩니다. 넘어가지 말고 하나만. 저 밑에 자 이렇게 아까 여기 지정 신청 기간이 지정해 주세요라고 신청서를 내요. 그러면 신청서 받아도 얘네들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는 지정을 해 들어가기 위한 절차로서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가로 1번에 나와 있죠. 국토교통부장관 심의 고시에서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사는 특별건축의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지정신청을 받은 후부터 30일 내에 거기다 줄 것이고 30일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의 중앙건축위원회가 있는데 중앙건축위원회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사는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바로 그 청에 건축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그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그 주요 내용을 간보에 공보에 고시합니다. 여기서 심의는 며칠에 들어가야 되냐? 30일에 심의했다 내야 된다는 거,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봐두시고요. 넘어가셔서 가로 2번. 이 지정권자인 뭐 국토교통부장 시도사가 이렇게 특별 건축이다라고 지정을 해줬어요. 해놨는데 5년이 지날 때까지 아무도 들어가서 공사를 착수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구역을 해제할 수도 있다. 이거 하나 봐두세요. 자, 가로 2번. 522표 보면 해제해가지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박스 안에 들어가서 3번만 봐두세요. 3번만.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특별건축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5년이 지날 때 아무도 공사를 안 해. 그럴 때는 그 특별건축의 전부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딱 봐주세요. 그 다음 이제 4번의 1번. 특별건축을 만약 지정했다. 이렇게 지정했다면 어떤 효력이 있느냐. 가로 1번. 특별건축을 지정하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 결정이 있는 걸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로에 안에 있는 말이 중요해요. 이렇게 특별 건축을 지정하고 변경했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의 지정은 있는 걸로 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의 지정이 있는 걸 본다. 그럼 틀려요. 가로 안에 있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지정과 변경은 제대. 그래서 바로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특별 건축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범위에 따른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의 지정이 있는 거 본다. 이렇게 나왔어. 틀려요. 바로 그건 지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보시냐. 바로 52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통합 적용이 있습니다. 523페이지 통합 적용. 자, 조금 전에 특별 건축 지정 효과 보았죠? 특별 건축을 지정하면 국토법상 도시군관리계 결정이 있는 걸 보나 다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 지정은 있는 걸 보지 않는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특별 건축구역이 지정된 장소에서는 아까 통합 적용을 해 나갈 수도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어떠한 규정은 통합 적용을 해 줄 수가 있냐. 자, 그거 보겠습니다. 523표 보면 기업, 특별 건축구역에서는 다음 규정에 대하여 박스 안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규정, 주차용법상 부설치장 설치 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범위에 따른 공원 설치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건축물, 특별 건축 안에, 특별 건축구역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 건축물을, 이 건축물을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 세 가지 규정 미술작품 설치 규정 부설 주장 설치 규정 공원 설치 규정은 특별 건축구 안에서는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524페이지 제4절 건축협정이 나옵니다. 이 건축협정은 시험에 또 나오고 계속 나왔는데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건축협정하고요. 또 어떤 것이 최근에 도입돼서 중요하냐면 넘어서 보면 결합건축이 있습니다. 529페이지 결합건축이 나오죠. 결합건축. 결합건축.
이 두 개를 잘 엮어가지고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 두 간대에서는 꼭 함정은 필수로 나오고요. 어떨 땐 두 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파트가 되겠다.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고요. 시험에 나올 것만 치료해 드릴 테니까 그것만 집중으로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2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524페이지 보면 자, 건축지 나오죠? 건축증. 이 건축증을 체결하면 건축 학점을 체결했던 자는 건축협정을 체결했던 자들은 법에 하여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땅이 맹지했는데 맹지에서 탈피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건축증은 아무 곳에서나 바로 그 협정을 체결할 수 없고요. 우리 법에서는 이러이러한 장소일 때 건축증을 체결해서 나갈 수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구 단위격으로 지정된 장소, 그 다음에 도심의 주관경 정비에 따라 주관경 개선 사업을 하게 한 정비업, 뭐 전치죠. 이런 장소에서 바로 이 건축증을 체결해서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해요. 그런 내용이 바로 524페이지 보면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죠. 524페이지 건축증 체결해가지고 밑에 쪽에서 심화해서 오른쪽 넘어오면 박스 안에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구 단위겠고요. 2번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에 따른 주관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 고시된 정비고요. 3번 바로 전치지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치지요. 도시 재생 활성화 지원 및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 재생 활성화지요. 이 정도. 그리고 시도사, 시장소, 구청장이 건축협정 인가권자인데 이 인가권자가 바로 그 조례로 정하는 구역. 이런 장소에서 건축증을 체결할 수 있는데요. 왼쪽 봐보세요. 524페이지 그러면 누가 체결할 수 있냐? 가로 1번. 524페이지 건축증 누가 체결하냐? 바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는 밑에 심화에 써놨죠. 바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 건축물 지상권자, 토지 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를 갖는 자, 그래 이런 자를 싹 묶어서 바로 토지 등 그 소유자 등이라 합니다. 소유자 등. 이런 소유자 등의 전원 합의로 건축증을 체결한다. 건축증을 체결할 때 아까 여기가 지구 단위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구 단위급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이 안에 토지 소유자가 있다. 뭐 그 지상권자가 있다. 그러면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있으면 여기 있는 모든 자가 다 함께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건축증을 체결할 때는 전원으로 합의로 전원 합의로 체결한다는 것. 가반수가 아닙니다. 가반수가 아니고 여기 바로 소유자 등의 전원 합의로 체결한다. 이게 중요해요. 한 명이라도 반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 경우 이 안에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자가 한 명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이 안에 있는 땅이 자기가 다 자기 땅이에요. 이런 토지 소유자도 해당 토지구역의 땅을 가지고 혼자서도 건축증을 정할 수가 있고요. 이 토지 소유자 한 명을 건축협정 체결로 간주를 해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도 모셨어요. 525페이지 보면은 가로 4번이 나옵니다. 가로 4번 보면 건축협정 체결자 그리고 건축협정을 맺었던 자들 운영회를 구성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 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게 되는데요. 인가를 받으려면 인가신청서를 인가권자한테 제출해서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게 돼요. 이때 마지막 줄
525페이지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만약 둘 이상의 특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 면적의 과반이 소가는 그따 체크해요. 526페이지 첫째 줄 과반이 소가는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과반 쪽에 장한테 가서 인가를 신청하면 된다 이거죠. 자 여기가 A씨다. 여기가 B군이다. B군수가 있고 뭐 A시장이 있다 합시다. 이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장소가 여기다. 그럼 여기에 있는 소유자 등이 전원 합의로 협정 체결해서 이 시장한테 가서 인가받으면 되죠. 여기가 건축협정을 체결했던 곳이다 그러면 건축협정을 체결했던 소유자 등은 전원 합의로 건축협정을 체결한 후 이 군수한테 가서 인가받으면 돼요. 근데 이 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천정부터인데 여기가 700이고요. 여기가 300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건축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이 토지가 두 개의 지자체에 걸쳤다. A시하고 B군에 걸쳤다. 그러면 이 건축협정을 이 안에 있는 소유자 등 전원 합의로 체결해가지고 인가를 받아 이게 확정되는데 그때는 누구한테 가서 인가받느냐? 이 협정 체결을 하게 된 이 대지의 과반 이쪽이죠. 과반이 소관은 이 B군수한테 가서 건축협정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를 받으면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과반 쪽으로 간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보시냐. 쭉 넘어서 6번이 나옵니다. 6번. 건축협정 효력 승계가 나 있죠. 여기에서 소유자 등이 전원 합의로 건축을 체결했다. 그래서 인가받았다. 인가받았는데 바로 그 소유자 등이 누군가에게 그 소유권을 넘겨주고 나갔다. 그러면 승계취득한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승계취득한자는 나는 건축협정을 체결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건축협정권에 대해서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거 아닙니다. 바로 고스란히 그자에게 건축협정 효력이 승계된다는 거. 6번.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구역에서 건축물로 건축, 대수연, 리모델링 행위를 하려는 소유자 등은 인가된 변경 인가된 건축협정에 따라야 되고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건축협정 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에 관한 관리를 협정 체결자인 소유자 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협정 체결자로서 직위를 승계한다. 이거 받으십시오. 그다음에 8번이 또 중요해요. 8번 보면 이렇게 이제 건축협정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다가 이제 야 우리 끝내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그걸 폐지라고 하는데 이런 건축협정의 내용을 폐지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아까 동의했던 친구들 중 아까 소유자 전원으로 합의로 체결했죠. 이때 그 전원 중 얼마가 찬성하면 폐지를 할 수가 있냐. 전원 합의 필요 없고 과반수. 이 안에 아까 협정을 체했던 전원이 100명 있었다. 100명 있다면 100명 중 과반수는 반수가 넘어야 되니까 51명. 바로 야 우리 폐지하자 그러면 폐지할 수 있어요. 자 그게 중요한데 8번 협정 체결자 또는 협정 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고 한다. 폐지했다 체크. 폐지하려는 경우는 협정 체결자 얼마의 동의가 있으면 된가? 과반수. 아까 애당초 협정을 체결할 때는 전원 합의가 있었습니다. 과반수 하면 틀려요. 근데 폐지할 때는 전원이 아니라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된다. 동의를 받아 협정 인가권자에서 가서 폐지 인가를 받으면 끝이다. 이렇게 돼 있죠. 다만 건축협정 오른쪽 527페이지 보면 다만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어요. 건축협정을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협정을 체결했다. 두 사람이 예컨대 그러면 자기 대지가 따로따로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때 벽 하나 가지고 우리 집하고 옆집에 건물을 동시에 올리면 그만큼 건축비용도 절감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걸 맞벽건축을 하는데 이렇게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맞벽건축을 하겠다라고 건축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건축가 신청했다는 수수료도 적히더라고요. 그리고 건축공사 할 때 맞벽건축을 통해서 옆집 우리 집을 동시에 올리니까 건축비용도 절감하고요.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건축협정을 체결하는데요. 이때 이와 같이 맞벽건축협정특례를 적용하여서 바로
건축공사를 해가지고 끝냈다. 착공식으로 했다. 근데 폐지를 하려고 한다. 옆집 우리 집을 맞벽을 건축해서 집을 올렸어요. 건축증 체려가지고. 근데 둘이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야 우리 끝내자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게 무조건 끝낼 수 있냐? 아닙니다. 이 건축물을 어느 정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끝내면 그 철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최소한도 20년은 지나야 된다는 거죠. 자, 맞벽건축 협정 등을 적용하여 착공신고를 한 경우는 착공신고를 한 날부터 몇십 년 지난 후에 건축협정의 폐지를 신청할 순간 20년. 맞벽 도자에 떴다 감춰요. 맞벽이 나왔다. 몇 자냐? 하나, 둘. 그러니까 몇십 년 지나더냐? 20년. 30년 아니다. 이렇게 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10번을 보시면 건축협정에 관한 특례가 있죠. 자, 1번, 2번, 3번 뭐 쭉 나오죠. 3번, 4번 쭉 나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을 보면 527페이지 건축협정 특례 해가지고요. 맞벽건축 특례 1.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맞벽으로 건축하려는 자는 공동으로 건축을 신청할 수도 있다. 그 정도 보시고요. 통과.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는 다음의 규정을 거기다 체크해. 다음의 규정 거기다 떠넘치고 다음의 규정이 넘어가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나오죠. 여섯 개. 그래서 여섯 개의 규정을 그 말이죠. 여섯 개의 규정을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았어요. 있다. 어떤 것들을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통합 적용할 수 있는가. 넘어가서 보면 이걸 가지고 또 한번 출제했습니다. 기역, 대자노 적용규정, 니은, 대지와 도로한계, 디귿, 지하층 설치규정, 리을, 건폐율, 미음, 부설장 설치, 비읍, 개인 하수 처리수 설치, 이 여섯 가지 규정을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그 건축협정 구역 안에 전부 일부를 통합해서 적용을 받아갈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이 여섯 가지를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여기에는 용적률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단 설치 규정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섯 가지 대지안을 적용, 대지와의 도로한계, 지하층 설치, 건폐율, 부설정 설치, 개인 하수 처리소 설치 이 여섯 가지를 통합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자,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 땅이 이렇게 돼 있다고 가집시다. 이건 A급 땅이고요. 이건 경사진 것이고요. 경사진 것. 그리고 여기는 B땅이라 합시다. 그리고 여기가 도로가 있어요. 도로. 그리고 여기가 철도가 있다 합시다. 철도. 그리고 여기는 하천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하천. 여기 땅은 바로 저기 C라는 사람 땅이에요. 이러면 지금 A는 사실상 자기 땅이 맹지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것도 아무것도 못하죠. 철도 있죠. 하천 있죠. C땅 있죠. B땅 있죠. 도로 있는데 맹지. 그래서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면 어때요?
건물도 못 지죠. 그러면 여기 잘못하면 방치해버리면 쓰레기통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도시공간이다 그러면 너무 좀 그렇죠. 그래서 바로 여기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 가지고요, 얘네들이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만 딱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 줬다 합시다.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 가지고 여기에서 바로 지네들이 야 우리 둘이 건축협정 체결하자 해서 건축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인가 받았어요. 인가 받으면 여기 A는 자기 땅이 지금 사실상 매행지나 다름없는데 매행지에서 탈피할 수 있어요. 아까 이 건축증이 체결된 이 장소에서는 바로 이 안에서 여섯 가지 규정을 통합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통합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죠. 어떤 거? 대지 안의 적용 규정.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 그 다음에 지하층 설치 규정. 그 다음에 건폐율 규정. 그 다음에 주차용법상 부설 주차용 설치 규정. 그 다음에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 하수 시설 설치 규정.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는 개별 건축물마다 정해 않고 통합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야 우리 같이 건축협정을 체결해서 바로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받자. 그리고 건축공사할 때도 건축벽 하나 맞벽을 건축해가지고 같이 동시에 올려버리자. 그러면 건축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지네들끼리 건축을 체결할 수 있어요. 건축을 체결하면 이 A하고 B의 땅은 사실상 하나의 대지처럼 법적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대로 사실상 처리해 주니까 건축증이 체결되면 이 땅은 어때요? 한 묶음이 되니까 도로하고 잡아하고 있어서 이 땅도 맹지에서 탈피할 수 있지. 이렇게 맹지에서 탈피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건축물을 건축할 때 둘이 합의를 봅니다. 이제 두 가지 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네요. 그래 이때 야 니네 땅도 200종부터고 되지 내 땅도 제지면적 200이죠? 이렇게 합시다. 202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대지가 이 202이고 이 땅이 주거지기다. 일반 주거지다. 그러면 대지하는 적용을 해야 돼. 적용은 대지 면적의 10%가 대충 10%가 이거 20점부터 해야 되고요. 여기도 20점부터 해야 돼요. 적용. 근데 둘이가 합의해봅니다. 야, 바로 내가 너로 인하여 건축물을 체결해서 맹지에서 탈피했으니까 적용을 내 땅에다 다 하고 너는 하지 말라. 이렇게 내가 여기 다 하겠다. 이렇게. 너나 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알았어. 그러면 자기 땅은 적용 안 해도 돼요. 마치 하나의 대진장 취급을 받으니까. 그리고 대지와 도로한 게 아까 건축물에 들었을 대지는 건축상 도로하고 2m 이상 접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 이미 여기 2m 이상 충분히 접었기 때문에 이것도 매행지에서 탈피했어요. 그 다음에 이 B가 A하고 건축물을 체결하지 않고 자기 혼자 자기 대지에 있다 건물을 진다 건축을 받아 그러면 인접대 경사부터 일정한 거리 대에서 여기다 건물을 배치해야 돼. 이렇게 배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경사진 곳을 바로 붙여가지고 건축을 못하니까 띄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상에다 이렇게 올리게 되죠. 그런데 이자하고 이자가 건축물을 체결했기 때문에 여기다 벽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건물을 올릴 수 있어요. 맞벽 건축을 해요. 그러면 여기 경사진 곳을 탁 털어버리면 A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지하층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지하층. 그래서 이렇게 A집에서 봤을 때는 반지한데 바로 지하층으로 인정받으면 그 용적률을 정할 때 이 지하층 면적은 제외를 해주죠. 층수를 계산할 때도 지하층은 빼주거든요. 그래서 지하층 설치형도 양자가 다 통합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많이 올린다. 여기 제가 좀 그림이 좀 미숙한데 여기 A집을 올리고요. 여기는 B집 올린다. 맞벽을 해가지고 그때는 A집을 올리는데 A집의 1층은 반자로 되어서 지하층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층수 계산할 때 빼주고 그리고 용적률 계산할 때 빼줘요. 그러면 A도 이익이 되죠. B는 B.
B도 이익이죠. A는 자기가 돼지가 맹지에서 살펴받아서 이익이 됐고요. 맹지에서 살펴했으니까 이렇게 서로 이점이 있단 말입니다. 지하층 설치에도 통합 적용받고 그 다음 건필 이 돼지에 각각 건필이 그냥 50%만 적용된다 합시다. 50% 그냥 뭐 60% 적용한다고 할까? 60% 그 건필이 60이면 이 돼지의 그 건축 면적은 이것의 60% 120까지 건축면 잡을 수 있고 이것도 120까지 잡을 수 있는데 이거 하나의 돼지로 사실상 인정받기 때문에 120, 120을 함께 묶어가지고 야 내가 양보할 테니까 너 120만 건축면적 확보하지 말고 네가 바로 내 거 받아가지고 네가 160을 먹어라. 160을 먹고 나는 너에게 40 주었으니까 나는 80만 건축면적 확보하겠다 이렇게 해서 통합 적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설 주차장 설치장 원래 각각 그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 안에 뜨는 부설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통합 적용받으셨기 때문에 야 내가 적용을 해 주었으니까 내 대지에다가 내 땅에다 바로 주차장을 두 대 만들자 그러면 나는 주차장 안 만들어도 된다 해서 둘이 부설 주차장 설치를 통합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여기서 개인 하수가 발생하면 그걸 처리하여서 여기다 A 땅에다 개인 하수 처리를 바로 하나 설치해서 같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규정은 이 건축협정을 처리했던 이 양자 간에 통합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면 두 명 모두 다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약간 이점이 있게 되죠. 그래서 건축협정을 체결하게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건축협정을 체결한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여섯 가지가 뭐뭐 있는가? 대지 안의 적용 규정, 대지와 도로 관계 규정, 그 다음에 건필 규정, 지하층 설치 규정, 그 다음에 주차장 부설 주차장 설치 규정,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설치 규정 이 여섯 가지를 통합 적용을 받아서 서로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529페이지 보시면 자 결합 건축이 나오는데 이 결합 건축은 좀 몇 가지를 잘 정리를 해두시면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이 결합 건축 뜻을 거기에 써놨죠. 가로 1번이 중요해요. 529페이지 보면 결합건축 이렇게 대지가 있다 여기에 용적률 1000% 적용한다 여기도 대지 안에 용적률 1000% 적용한다 그때 여기에 용적률을 이렇게 빌려줘 가지고 너는 800만 써라 나한테 200 빌려줬으니까 나는 1200을 쓰겠다 그래서 두 대지 안에 용적률을 결합해서 건축하는 걸 결합건축합니다. 용적률 거리를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결합건축을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결합건축이 뭐냐 그러면 두 대지 간에 무엇을 결합해서 건축하는 거냐 용적률이다 이렇게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자 가로 1번 결합건축이란 용적률에 따라 떠감이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하여 통합 적용하여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결합건축이라 한다. 이때 결합건축을 하기 위한 두 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대지가 바로 저기 세종시에 있고 이 대지가 저 서울에 있는데 이걸 결합건축을 허용하느냐? 아닙니다. 두 대지 거리가 있어요. 거기 나와 있죠. 두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100m 이내에 있어야 된다. 그 두 대지 모두가 아래의 지역 중 동일한 지역에 속해 있어야 되고 넓이 10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싼 하나의 구역 안에 있는 두 개의 대지 건축주가 서로 합의를 하게 된 경우 용적률을 결합건축에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결합건축을 허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냐? 동그라미 1번. 나름대로 이 결합건축할 때 수익성이 좀 어느 정도 보장되는 지역에서 결합건축이 인정돼요. 상업적이 그래서 나오죠. 1번. 상업적, 2번 역세권 개발구역, 3번 주관경 개선을
사업을 시행하게 한 정비구역. 그 다음에 4번 건축협정구역, 그 특별건축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5번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6번 마지막에 건축자산진흥구역. 이런 장소에서만 결합건축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을 건너뛰어가지고 결합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그리고 한 명이 그 결합건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자, 거기서 뭐 몰라도 되는데 이것만 봐두세요. 그 결합건축을 하게 되는 땅이 이것도 A것이고 이것도 A것이다. 그러면 A는 지네 혼자서도 여기 적용되는 용적률 중 200 이쪽으로 밀어지고 자기 여기 있는 땅은 800만 적용하고 여기는 1200을 적용해서 결합을 해서 건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531페이지 보면은 6번에 쭉 내려가서 3번이 보일 것입니다. 531페이지 3번을 보시면 자, 허가권자는 만약 결합건축을 허용했다. 허용한 경우 건축물 대장에다가 결합건축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결합건축협정서에 따른 협정 체결 유지 기간은 최소 30일 한다. 이게 중요해요. 자, 이래 여기다 결합건축해가지고 여기다 용적률 1200% 정해서 건물을 올려놨습니다. 여기 800% 정해서 이 건물을 이렇게 건축해놨습니다. 근데 이걸 결합건축을 폐지하려고 한다. 그러면 용적률 다시 넘어가야 돼요. 200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때 무조건 결합건축을 폐지를 인정하냐. 이 건축물 건축해서 최소한도 30년 지나야 된다 이겁니다. 30년. 그래서 그 결합건축 체결 유지기한은 30년이 최소다. 그러면 30년을 기할 때 이 결합건축은 무엇을 결합하자는 거냐? 용적률이다. 용적률은 세자다. 그래서 30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아까 결합건축이 아닌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 맞벽건축협정이 체결했다 그러면 그 착공 신고하고 나서 몇십 년 지나야 그 건축협정을 폐지할 수 있는가? 20년. 맞벽은 두 자니까 20년. 근데 결합건축은 그 협정 체결 유지기간이 몇십 년 가느냐? 30년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을 또 중요표. 만약 이 결합건축을 폐지하려고 한다. 폐지할 때는 바로 결합건축에 관여했던 자 전원이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전원을 동의했어야 돼요. 4번. 결합건축 협정서를 폐지했다 체크. 폐지라는 경우는 협정 체결자, 결합건축 협정 체결자 전원이 동의하여 허가권자에게 폐지 신고를 해야 한다. 그 정도. 이때 폐지 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용적률을 이제받은 건축물이 멸실된 것을 확인 후 그 결합건축 폐지를 수리한다. 이게 용적률이 이렇게 200 갔다. 그러면 이걸 건물 다 철거했는가를 확인하고 나서 폐지 신고를 수리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532페이지 통과하고 533페이지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가 하나 있죠. 우리가 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분쟁에 휘말릴 때 바로 분쟁을 해소할 때는 사건 당사자 만나서 합의 봅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너에게 그 손해를 입혔으니까 얼마 손해배상 해주겠다.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끝이죠. 근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답을 구해야 됩니다. 판결. 근데 소송이라는 것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30까지 가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감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거의 비용 들어가지 않고 그 분쟁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국토교통부에다가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기구를 이용해서 분쟁을 해소해 나가는 것은 사건 당사의 자유 의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렸던 그 내용을 받아들이면 그걸로 끝나도록 하고 있는 게 건축 분쟁 문제인데요. 자, 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에서 가로 1번 국토교통부는 바로 국토교통부대에 있는 중앙건축위원회에다가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를 두어서 운영하게 된다. 그래서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는 어디에 있느냐? 국토교통부에 있습니다.
이때 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에서 어떤 건에 대해서 조정과 재정을 해서 그 분쟁을 해소해 주는가? 가로 2번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에 권한이 나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만 딱 내모쳐서 중요표. 그래 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에서 이것저것 다 해결을 해주는 게 아니고 6가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됐어요. 그 건에 대하여 조정과 재정을 해주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약적으로 분쟁 전문위원회를 바로 약적으로 분쟁위원회 합니다. 분쟁위원회가 있는데 1번부터 6번까지 좀 봐두세요. 그래 이 하나의 건축을 이렇게 건축하게 될 때에 분쟁은 이 대지하고 접하고 있는 이 대지 주민하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건축 관계자하고 인근 주민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건축 관계자 간의 상황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시공자, 건축자, 감자, 설계자 간에. 그리고 또 바로 이 건축 관계 전문 기술자가 있거든요.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축 관계자 인근 주민, 그 다음에 관계 전문 기술자. 거기 보면 4번, 5번, 6번에 그 말 나오죠? 포인트. 관계 전문 기술자. 이 말, 이 말, 이 말에 따라 떠맞춰가지고, 이런 자들이 나와서 취급받는 것만 이 원에서 조정과 재정을 해서 처리하지. 건축 허가권자가 있는데, 이자하고 이네들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이것은 행정심판, 행정소수직에서 처리하는 거지 이 위원회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권자가 나오면 여기서는 처리해 주지 못해요. 자, 그래 여섯 가지를 좀 봐주세요. 여섯 가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534페이지 가로 3번 이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가 나오는데요. 1번 조정은 3명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한다 봐두시고 재정은 5명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봐두십시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4번 1번 조정 재정 신청에서요 534페이지 건축물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재정을 신청하는 자는 그 분쟁위원회에다가 조정 재정 신청을 제출하는데 이때 조정 신청은 해당 사건을 당사자 한 명 이상이 갖다 찔러드는 것이고요.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을 당사자 합의로 갖다 찔러드는 것을 재정신청을 한다라고 구분하시고 2번 분쟁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인에 처리하고 재정신청은 120인에 처리해 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동그라미 1번 이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해서 지체없이 각 사건 당사자에게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제시를 받았던 당사자는 15인의 수라율을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만약 사건 당사자가 수라하고 거기다 딱 기명날인해서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 조정서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라는 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3번 재정효력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는 재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요. 송달이 가면은 사건 당사자는 60인에 판단해야 됩니다. 이걸 받아들일 것을 볼 것인가 아니면 소속으로 가서 싸울 것인가. 그것은 60인에 해야 돼요. 자, 만약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재정문서 정본을 송달받은 자가 60인 이내에 그 소송을 철회했다. 그러면 이걸 받아든 걸 간주합니다. 그리고 만약 60인의 소송을 제기하면 이걸 거절하고 간주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재정 문서 정본을 받았던 자가 60일이 지날 때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딱 지나쳤다 그러면 이걸 받아든 거 간주해요.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거 간주하면 재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6번을 좀 봐두시면 되겠는데요. 자,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감정 진단 심의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비율에 따라 그 비용을 당사자 부담합니다. 근데 당사자 간에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재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하고 그리고
그 비용을 미리 예측해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8번. 이 위원회의 위원들은 외부 인사인 변호사가 들어가서 그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뭐 또 교수님들이 위촉받아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바로 그 위원회 위원으로 몸담고 있는 기간 동안 사건 당사자로부터 자기에게 이렇게 조정과 재정을 해달라고 돈을 먹었다. 그러면 형법상 공무원의 주의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적용하는 수뢰죄로서 처벌이 가능하고 그런 수뢰죄를 적용할 때는 그네들도 공무원의 주의가 있는 걸로 간주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셔서 536페이지 건축민원전원위원회가 있죠. 건축민원전원전문위원회 이 위원회에다가 바로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민원을 처리해 나가게 될 때요. 그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그 처리를 해줍니다. 그 내용이 가로 4번 나옵니다. 오른쪽에 가로 4번 나오죠. 537페 보면 이런 질의 민원 처리 절차에 가지고요. 그 중에 2번만 딱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는 그 심의 필요하다 인정하면 위원 또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고 허가권자의 업무 담당자 이해 관계자 참고인을 위원회 출석하게 하여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래 누구누구를 바로 그 위원회 출석해서 의견을 주셨냐? 허가권자 업무 담당자, 이해 관계자, 참고인을 바로 출석해서 의견을 들 수가 있다. 그 정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남은 통과해도 되겠고요. 바로 538표를 보겠는데, 538표 보면 위반 건축에 대한 조치가 나옵니다. 그 중에 동그라미 1번, 538페이지.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그 다음 줄 거예요. 허가를 취소, 승인을 취소하나 그 다음에 그 건축물 건축주, 공사 시공자, 현장 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약자로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 그다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건축물을 해체, 개축, 증축, 수선, 용도 변경, 사용 금지, 사용 제한 이런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정도 받으십시오. 그래 건축상 허가권자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거예요. 허가권자 아까 동그라미 1번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이 있게 되면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근데 이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이 있을 때 자기가 벌금을 부과하지는 못합니다. 벌금은 형벌 일정으로서 바로 법원에서 선고해서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권자가 부과하는 건 아니다. 이거 주의하면 돼요. 허가권자가 이거 하는 거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행강점이 나오는데 이행강점은 중요표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점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행강제금 이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A가 있다.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법에 맞게 건축했는데 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위반 건축이 되죠. 그래 이 A라는 사람이 그에 해당했다. 이런 위반 건축물이 탄생되게 되게 되면요. 아까 허가권자께서는 여러 가지 위반자에게 시정을 내려요. 시정을 내려가지고 바로 그 조치에 응하면 그 친구에게 허가권자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정을 내렸는데 그걸 바로 이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 명령을 강제 이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렇게. 그래, 이행 강제금은 허가권자가 부과한다. 누구에게 부과하냐? 위반 건축물로 건축주에게 부과한다. 부과할 때 1차적으로 시정명 내리고 그 기간 내에 시정명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 강제를 부과한다. 이렇게 하셔요. 이때 이 위반 건축물로 건축주에 A가 있다 합시다. 이 자가 위반했을 때는요,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요. 징역을 갖다 올 수도 그래요. 이것은 행정 형벌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부과받았다 하더라도 이것과는 별도로 허가권자께서는 위반 건축 후 건축주 A에게 야 언제까지 그 위반된 사실을 시행해라 라고 시정을 내리고요.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이행을 강제해서 이행 강령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벌금을 부과받았던 건축주에게도 별도로 이행 강령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것. 이 벌금이라든가 징역은 위반된 행위가 하나 있다 그러면 한 번 부과하고 끝이에요.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적용돼서 반복 부과 못해요. 그런데 이 이행 강제금은 바로 이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그 명령이 이행될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얼마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냐?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죠. 539페이지 이행 강제명령에서 가로 1번 건축법 위반자가 위반 사항에 대한 벌금 등 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 부과 징수함으로써 벌금 과태료 같은 일회성을 부과하는 것을 바로 보완하기 위해서 이행 강제명령이 있는데 가로 2번 이행 강제명령 누가 부과하냐? 허가권자 부과한다. 누구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위반된 건축주에게 부과를 해요. 그때 부과 금액은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2번 나오죠. 이게 바로 이행 강제 부과 금액인데요. 부과 금액은 바로 어떻게 하느냐. 539페이지 동그라미 1번 봐봐요. 건축법상 건폐를 초과해서 용적률을 초과해서 건축했다. 그러면 위반이에요. 허가 대상에 허가 받지 않고 건축하면 위반입니다.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고 건축하면 위반입니다. 이런 네 가지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탄생되면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당 시가 표준액의 50% 상당 금액에다가 위반 면적을 곱해서 이행 강제를 부과합니다. 그때 부과하는 금액이 1000만 원 왔다 합시다. 이때 1000만 원이 나왔다면 그 네 가지 규정 중 가장 엄벌이 차는 것이 허가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용적률이에요. 그 다음에 건폐래요. 그 다음에 신고 규정이에요. 그래서 허가 규정을 위반했던 경우는 이것에 100% 그대로 부과해서 1000만 원 내라 하고요. 용률 위반하면 이것에 90% 부과해서 900만 내라 하고요. 건폐율 규정을 위반했던 거는 이것에 80% 부과해서 800만 내라 하고요. 신고 규정을 위반하면 이것에 70% 부과해서 700만 내게 합니다. 이렇게 차등 처벌해요. 허용, 건신 이렇게. 그리고 박스 안에 보면 허가가 100%, 용적률이 90%, 건폐율이 80%, 신고가 70%. 이걸 가지고 한번 출제한 바 있습니다. 바로 비율이 센 것부터 낮은 순으로 열거한 거 이렇게 출제가 되었으니까 봐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하고요. 541페이지 5번이 나와있죠. 5번이면 사전 개고해서 허가권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서 개고해서 알려주고 만약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 정식으로 부과하는데 3번이 중요합니다. 3번 아까 했죠. 1년에 이행에 보면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시정이 이행될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다라고 4번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을 오늘 이행했다 그러면 새로운 이행강령 부과는 즉시 중지를 하는데 이미 부과된 이행강령 이게 중요해. 이미 부과된 이행강령은 이건 끝까지 징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참고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건축법의 주의동을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제5편 주택법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건축을 마무리 짓죠.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